안녕하세요. 산하초 나라입니다. 들러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맹장염이나 또 자궁병, 또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약초입니다. 이 잎을 보시면 서로 이렇게 마주 나 있고, 꽃은 하얀이 좁쌀처럼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 하얀 좁쌀처럼 하늘의 별이 땅에서 피어난다 해서 별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별꽃이 아니고 이 꽃은 쇠별꽃입니다. 이 쇠별꽃은 여기 꽃잎이 10장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5장입니다. 왜냐하면 잎이 한 장이 꼭두 장처럼 깊이 패여서 꼭두 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주 보고 있는 잎이죠. 이게 쇠별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여기 꽃잎이 한 장이 깊이 패여서 두 장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장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5장입니다. 이게 쇠별꽃입니다. 이 쇠별꽃은 어린 수는 뜯어서 데쳐서 양념 무침으로도 하고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생채로 해서 먹기도 하고 이 담백하고 쓴맛이 없습니다. 해서 그냥 데쳐서 양념 무침으로 해서도 드십니다. 그리고 생양명으로서는 우번우라고도 하고 또 아장초라고도 하여 성질은 맛이 시고 약성은 평이한 성질입니다. 줄기 하나를 따서 이 옆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줄기에 약간 붉은 새끼도 있고 잎은 서로 마주 대칭하고 있죠. 꽃은 10장으로 보이는데 꽃잎이 10장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장에 깊이 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5장입니다. 이게 쇠별꽃이죠. 그럼 이 쇠별꽃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위장병에 아주 좋은 약초이고 맹장염, 자궁병, 심장병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이 쇠별꽃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서 어열을 풀어 없애줍니다. 그리고 순삭을 하게 합니다. 해서 산후에 배가 아플 때, 또 젖분비가 적을 때, 또 장염이나 구토, 타박상, 방광염, 요도염, 질염, 피부염, 피부소양증에 사용을 하고 청열작용, 해독작용, 활혈,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 쇠별꽃 사용 시에는 이 쇠별꽃의 잎과 줄기는 말린 것을 기준으로 1회에 10g에서 20g을 달여서 먹기도 하고 또 말리지 않는 것은 짓지어서 환부에 붙입니다. 또 외용제로 사용을 할 때는 말린 것을 뚜껑을 덮어서 태운 다음 가루내어 개어서 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쇠별꽃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으로는 이 쇠별꽃은 어열을 풀고 분만을 촉진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사용을 금하고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쇠별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쇠별꽃과 별꽃은 거의 꽃이 멀리서 보면 비슷하죠. 근데 잎 모양 꽃잎 개수가 쇠별꽃은 10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5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 장이 골이 깊게 패여가지고 두 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물로 할 때는 별꽃이나 쇠별꽃 같이 나물로 활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위장병에 그렇게 특히 좋은 이 쇠별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